3대째. 우리 물냉면 준비하고요. 국도 녹반 잡수시나? 정력이고. 그 다음에 살짝 배가 좀 있고, 그죠? 그 다음에 두 점에다가 이제 오이, 오이 무침, 오이 무침 좀 넣었네요. 오케이, 한번 먹어봅시다. 요새 현대인이 입맛 좀 입에 맞추냐 그런지 조금 국물이 약간 짠 듯한 느낌이 드네요. 짠듯한 느낌이 주고.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봅시다. 사실 뭐 시초 넣고 그다음에 이 이런 거 넣는다 안 넣는다는 각자의 취향입니다.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금 평양 냉면 이북에서는 그 간장을 넣기도 해요. 간장 물론인데 그냥 우리가 보통 그런 간장은 아니지만 유사한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춘다. 그래서 이게 꼭 뭐 절대적으로 이렇다란 건 없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. 단지 본인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. 괜찮네요. 한번 면발 한번 보겠습니다. 면은 뭐 직접 뽑은 듯이 면발 색깔도 그렇고 이 정도면 아마 한 7대3 정도 섞어놓은 것 같아요. 7대3 정도 섞은 것 같습니다. 메밀향이 싹 올라오네요. 보통 한 6대4 정도는 좀 덜한데 7대3 정도는 요새 그런데 뭐 우리 그 이집트 나름 여기저기 분점도 내고 있고 있는데 나름 자기는 맛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약간 짠 듯이 느껴지는 거는 원래 이제 그 면발이랑 섞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짠기가 좀 희석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처음 딱 맛보는 순간 짭짤한 느낌이 드네요. 그리고 면발도 아주 탄력있고 그 다음에 쫄깃쫄깃하고 향이 확 올라오는 게 그남대로 전통을 고수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. 드시죠. 그죠? 아주 길길 쫙 뺀 느낌이 쫙 드네요. 그죠? 절묘하게 그냥 갈 수 없는 게 사실 이런 집에 오면 항상 이 녹두전입니다. 녹두전 두께도 그런대로 괜찮네요. 녹두 안에 섞어놓은 것도 보면은 네, 어디 맛을 한번 볼까요? 녹두전도 그렇게 실망시켜주지 않는 정도의 아주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. 아주 속도 그렇고 야채를 좀 많이 넣었고 좀 덜 딱딱하게 해가지고 나름 네, 맛있습니다. 네. 그런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냉면 먹는 투어를 가서 또 한 군데를 추가했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